얘들아, 나는 아 오글거려. 안녕 얘들아, 나는 고구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소윤이라고 해. 아 너무 오글거려. 내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랜만에 뭔가 이제 학생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반말 메이크업을 안 한 지 지금 엄청 오래됐잖아? 그냥 나대로 나처럼 해야겠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학생들을 위한, 너네들을 위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 그래서 이렇게 교복도 친구한테 빌렸거든? 이거는 내가 다니던 학교의 교복은 아니고 내 친구한테 빌린 근데 내 친구한테 빌린 교복인데, 일단 고마워 빌려줘서. 내가 학생 메이크업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근데 이제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원브랜드 스킨케어 메이크업을 동시에 같이 보여줄 건데, 요즘 내가 또 들어보니까 개강이랬다. 개학을 다들 하고 이제 등교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학교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완전 노파대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줄 거야. 내가 막 이런 브랜드들을 막 찾다 보니까 특히 좀 가성비 좋고 제품력도 되게 좋고 이런 내가 브랜드들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 이제 그러던 와중에 딱 생각이 난 게 이니스프리. 아마 제목 보고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번엔 이니스프리. 일단 가성비도 너무너무 좋고 메이크업 제품들 중에서도 소윤템이 약간 몇 개가 있거든? 근데 그거보다도 일단 스킨케어가 제품력이 좋은 게 엄청 많아.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이니스프리를 전체적으로 골랐냐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같은 학생들은 피부가 많이 한층 예민할 시기잖아? 그래서 피부를 관리하면서 좀 꿀조합하는 법들을 알려주려고 하거든? 그리고 또 이제 너네들이 원하고 있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정말 이게 메이크업 한 거야? 만 거야? 하는 그런 듯한 메이크업을 보여줄 건데, 진짜 완전 학교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피부도 오늘 완전 안 하고 스킨케어부터 집중적으로 보여줄 거야. 그 전에 이제 이니스프리에서 제품을 이만큼이나 보내주셨어요. 짜잔! 짱이지? 내가 사실 내가 직접 몇 개 산 것도 많이 섞여 있긴 한데, 그래도 이니스프리에서 내가 이제 이 메이크업을 찍는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제 색조보다는 스킨케어랑 그런 깔끔한 느낌을 연출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다, 그치? 평소대로 할게, 말할 때는. 그리고 고구마랑도 한번 인사해. 고구마 안녕? 얘가 우리 학교의 교장이야. 귀여워. 렌즈를 또 물어볼 것 같아서, 렌즈는 아이돌 렌즈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디자이어? 디자이어 라임 그린 컬러인 것 같아. 빨리 이제 기초를 해줘야 돼. 내가 피부가 너무 따가워갖고 건조해서. 저는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 이거를 써줄 건데, 얘는 3초 세럼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샤워를 하거나 이제 세수를 하고 나서 토너 단계를 건너뛰고 얘를 3초 안에 발라줘야 되는 세럼이야. 완전 직후에 바르는 좀 퍼스트 세럼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나도 얘를 원래 이제 샤워하는 곳에 두고 3초 안에 이제 그냥 막 엄청 건조할 때 바르거든? 얘도 되게 특이한 게 토너를 굳이 안 바르고 얘만 발라줘도 피부 결정들이 되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어. 사실 이거는 내가 기존에 쓰던 제품이 있는데, 이번에 키트를 또 따로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또 언박싱 해보면서 리뷰를 좀 같이 해보려고 내가 아껴두고 있거든, 저기에. 가지고 올게. 짜잔! 예쁘지? 여기는 더 예뻐. 너무 이쁘지 않아? 내가 진짜 딱 생각이 나는 게, 나는 고등학생 때 정말 이니스프리 브랜드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막 블러셔랑 이런 게 우리 사이에서 되게 유행했었거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니스프리 브랜드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또 이런 키트를 또 따로 보내주니까 내가 뭔가 성덕이 된 기분인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랑 한번 이걸 같이 풀어보자. 이 키트는
이번에 캠페인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캠페인을 위해서 특별 제작된 키트거든? 진짜 이쁘지? 여기 딱 보면은, 하이드로 키트, 그린티 시드 세럼, 이렇게 써있어. 이게 딱 내가 지금 보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렇게 키트를 열면서, 딱 보면 이 물기둥이 보이면서 뭔가 로켓이 발사되는 것 같지잖아. 로켓 발사하는 느낌?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세럼이 있고, 이게 뭐지? 이거 세럼을 일단 빼두고, 이거를 빼면은 이 안에 로켓이 있네. 이건 뭐지? 아, 이거는 가습기인가 보다. 이 안에 USB가 들어있고, 여기 안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전원 켜서 쓰는 미니 가습기인가 봐. 너무 귀엽다. 귀엽지? 얘는 뭔가 딱 진짜 내 사무실 책상이나 내 저기 침대 옆에 협탁이 있거든? 거기다가 쬐그맣게 두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저 가습기가 내 방에 침대 옆에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엄청 커서 협탁이 좀 비좁아. 그리고 이제 밤새 계속 돌아가니까 좀 아침에까지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딱 두면 될것 같아. 자는 동안에 이렇게 뿜뿜하고 아니면은 진짜 딱 사무실 책상 위에 두거나?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 키트가 약간 요 그린티 시드 세럼에 맞게 수분 돌파력, 그리고 수분 침투력, 수분 로켓 세럼이라는 키포인트에 맞춰서 제작된 세럼이라고 하고 보내주셨는데, 뭔가 이제 이 캠페인을 듣지 않고 봐도 알 정도로 진짜 딱 맞게 구성이 된것 같아, 이게. 뭔가 나는 이 키트를 열면서 느낀 게, 진짜 수분이 뭔가 로켓처럼 내 얼굴에 이렇게 팍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진짜 내가 실제로 이거를 발라도 정말 피부 속 깊숙이 수분이 굉장히 꽉 차는 느낌을 받거든? 나는 뭔가 이제 이 캠페인이랑 키트를 보면서 좀 되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뭐 학생분들인, 아니지, 너네들이나 뭐 이런 어른분들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 아이템으로 정말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진짜 좋아. 이거 약간 소윤템 될 각인데, 얘는 진짜 나는 정말 세수한 직후에 한번 발라주고 나와서 또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내가 평소엔 보여준 적이 없다가 이 캠페인 겸사겸사 보여줄 겸 해가지고 너네들한테 이렇게 지금 처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제 다른 말안 하고 제형부터 보여주자면, 이 제형은 되게 물 같은 제형이야. 그래서 좀 에센스 토너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 처음에 나는. 그래서 딱 이렇게 짜면 엄청 묽은 제형의 세럼이거든? 요렇게. 그래서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처음에 딱 얼굴에 바르면 당황할 수도 있어. 보통 세럼이 좀 묽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점도가 있는 제형들이 많잖아. 근데 얘는 진짜 그냥 에센스 타입의 토너처럼 그냥 피부에 주르륵 흘러가가지고, 나도 맨 처음 발랐을 때는 조금 당황했었는데, 이게 그만큼 입자가 고와서 그런지 피부에 되게 흡수도 되게 잘 되는 느낌이더라고. 그리고 사용감도 굉장히 산뜻하고, 내가 이걸 바르고 몇 초가 안 지났는데 피부에 막 유분기 남는다던가 그런 게 없고, 좀 쿨링감이 들면서 되게 산뜻한 느낌이야. 근데 또 이게 막 날아가는 느낌은 아니고 피부 속은 되게 촉촉한데 되게 그냥 마무리감이 산뜻한 느낌? 그래가지고 나는 얘를 오늘은 이제 세번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줄 건데, 난 발라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피부에다가 짜서 발라줘. 이거는 아까 내가 세수하고 나오자마자 발랐어야 됐는데, 촬영을 준비하느라고 타이밍을 놓쳤어. 이렇게 발라줘. 내가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줄 게 있는데, 이 제품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너네들도 아마 써보면 되게 만족을 할 거야. 근데 이게 시드 세럼 성분 중에서 에탄올이라는 성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화해 어플에서나 뭐 그냥 그런 거를 보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내 주변에도. 그리고 내가 이 세럼을 리뷰를 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게좀 많이 보여가지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아무래도 내가 좀 요즘 화장품을 막 제작하고 하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 일단 한번더 해주고. 이게 이 세럼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은 그 자연 유래로 발효를 한 알코올이야. 근데 이 자연 유래 알코올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 이제 이 세럼 속에 있는 그런 영양 성분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잘 溶해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나는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들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르고 나서 굉장히 이런 산뜻한 느낌이 드는 이유도 요 에탄올 성분 때문이거든? 근데 이게 그냥 에탄올이 아니라 또 이제 식물에서 자연 유래로 이제 발효를 한 그런 알코올 성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용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향도 맡아보면 진짜 좋거든? 향이 정말 자연 속에 있는 듯한 그런 향이 나는데 그게 약간 이니스프리 기초 제품들의 특징이잖아. 나도 그것 때문에 이니스프리를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그 향류에 대해서도 많이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내추럴 에센셜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내추럴 에센셜 오일인 라벤더랑 로즈마리 그리고 이제 레몬의 허브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약간 싱그러운 향 느낌을 냈다고 그렇게 적혀있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써도 될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 이거는 꼭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사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하고 싶어. 이게 매장에도 있으니까 어차피 매장에도 한번 발라보고 피부 한쪽에 테스트해보고 사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나는 세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라주고 이 위에다가 이제 크림으로 보습막을 좀 해서 가둬줄 거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번만 발라도 보습이 조금 잘 되는데 내가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한 번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한 번 발라줬을 텐데 지금 너무 건조한 상태로 오래 냅둬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 번 발라주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세 번 발라주면 그 피부 속에 조금 수분감도 더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레이어링을 한 횟수만큼 수분감이 더 높아지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런 부분도 원래 진짜 없었는데 솔직히 너네 이건 인정하지. 내가 아무리 피부가 들쑥날쑥해도 요즘에 너무 좋았거든? 근데 내가 마스크를 쓰면서 진짜 여기 요 부분만 너무 막 망가진 거야. 그래서 짜증나. 진짜 지겨워 마스크. 이렇게 하고 이제 아 그리고 이제 이 세럼이 소윤템인 만큼 너네들이 좀 이렇게 할인을 해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내가 영상에다가 띄워줄 건데 아무래도 내가 추천을 해주는 제품들이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그래서 내가 이제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이 할인 쿠폰을 받아왔어. 그래서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그냥 바코드를 이렇게 가가지고 찍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다가 띄워놓을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줘야 돼. 그리고 이제 로션을 바를 건데 로션은 그린티 시드 에센스인 로션. 이걸로 이제 수분을 좀 가둬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로션은 내가 정말 소량만 바르거든 항상. 원래 잘 안 바르긴 하는데 좀 피부가 예민할 때는 뭔가 이제 로션에 손이 더 가더라고. 왜냐면 그게 제형 때문도 좀 있는 것 같아. 좀 산뜻한 제형을 바르고 싶을 때는 로션을 좀 많이 발라. 그래서 얘로 한번 이렇게 수분을 좀 가둬주고 이거는 그냥 나의 스킨케어 루틴이기 때문에 이게 귀찮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세럼까지만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 와 여드름을 괜히 뜯었다 진짜.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내가 또 너네들한테 좀 꿀팁을 알려줄 건데 이거는 내가 사용을 가끔 하고 있는 제품인데 얘는 그린티 시드 아이엠 페이스볼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사용감이 좀 있어.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쪽을 한번 눌러가지고 이런 크림이 나오면 이걸로 이 눈가랑 좀 이런 데를 롤링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이 볼이 되게 시원해. 엄청 차가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얼굴이 되게 많이 부었다 싶었을 때는 얘를 잠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크림을 짜가지고 이렇게 롤링을 해주거든? 이렇게 눈가에다가 롤링 해주고 이게 로션도 같이 나오니까 뭔가 이제 수분감도 같이 느껴지고 건조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콧볼 같은 데도 이거는 좀 한 번만 짜도 계속 뭔가 여기 롤링하면서 크림이 여기 맴돌아가지고 나는 한 번 짜고 이렇게 해줘. 근데 이런 거 쓰면 진짜 꿀인 것 같아. 아침에 그냥 학교 가는 뭐 버스나 이런 데서 눈 마사지 해주거나 좀 이렇게 해주고 입 주변도 이렇게 이제 이걸로 마사지 할 때 이제 얼굴 쪽도 이렇게 해줘도 좋거든? 근데 나는 지금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얼굴은 안 할 거야. 이렇게까지만 눈만 하고 눈에 있는 크림도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크림도 그린티 시드크림 이거를 발라줄 거예요. 얘로도 그냥 살짝만 얹어가지고 한 번씩 콕콕 찍어서 그냥 보습막을 완전 가둬주는 느낌으로. 얘도 제형이 되게 좀 묽은 편이거든? 엄청 좀 산뜻하면서 영양감 있는 느낌이어서 이거 화장하기 전에 발라줘도 화장 되게 잘 먹어. 근데 나는 오늘 화장을 피부는 안 할 건데 뭐지? 잠깐만. 와 진짜 어이없다. 언니 방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 정말 어제 강릉에서 와가지고 1시? 1시쯤 도착을 했어 내가. 근데 그때 오자마자 나는 씻고 바로 잤단 말이야? 진짜 아 너무 어이없어. 너무 나 진짜 TV도 안 보고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나는 웹툰 보다가 잠들었고 너무 피곤해서? 근데 2시에 무슨 내가 막 음악 소리 크게 틀고 안방에서는 무슨 목 떨어뜨리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뭐야, 작은 방에서는 무슨 음악 소리가 났대. 근데 내가 혼자 사는데 어떻게 안방에서는 이 소리가 나고, 저 작은 방에서는 이 소리가 나고, 어떻게 그래?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짜증나서 얼굴이 너무 빨갛게 더워가지고. 아, 어쨌든, 이렇게 크림을 발라줬는데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쨌든 이 크림도 되게, 향도 되게 좋고, 엄청 가볍고 산뜻한 타입이어가지고, 얘는 이제 발라주면 피부 속에 이제 수분도 꽉 잡아주면서 되게 막 마무리감도 좀 실키하고 부드럽게 마무리돼. 그래서 화장을, 이거 바르고 화장해도 되게 화장이 잘 먹어. 어쨌든 이렇게 크림 해주고, 내가 이렇게는 그냥 평소에 스킨케어 루틴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이니스프리 안에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이니스프리 안에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 중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정말 너네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만 따로 내가 또 그거를 사오고 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그걸로 상황별 스킨케어 꿀팁을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봐도 되고, 조금 안 궁금하면 좀 빠른 배속으로 넘겨도 돼. 근데 봐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거든.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내가 처음에 이제 이 스킨케어를 한 것처럼 세럼을 세번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도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되게 잘 돼가지고 되게 산뜻하고 좀 촉촉하게 그렇게 피부 케어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느낌도 별로 없고, 제형이 아무래도 묽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없고, 이게 임상실험 결과에서도 실제로 이제 세번 레이어링한 피부가 이제 이 보습력이 더 높았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띄워놓을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까처럼 히드 세럼을 발라주고 이제 요 스퀴즈 마스크를 얹어주는 건데, 얘는 그린티 마스크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럼을 발라주고 이 마스크를 얹어주면은 이제 맨 얼굴에 그냥 팩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아서 좋더라고. 마법의 날이 와가지고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요거 이니스프리 비자시카 밤. 이게 젤 타입 밤이거든? 이제 이거는 크림 단계 전에 발라주는 게 되게 좋고, 나는 좀 피부가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뭐가 올라왔잖아. 이런 데다가 이제 듬뿍 얹어주고 나서 좀 자는 편이야. 이거는 이제 진정하고 싶은 데다가 얹어주면은 피부가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고, 진정이 되게 잘 되는 느낌? 그래서 이것도 세럼 바른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럼 바르고, 요거, 비자시카 마스크. 이것도 비자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피부 진정에 되게 좋은 팩이야. 이 팩도 내가 피부가 되게 예민한데 아무것도 못 바르겠을 때 그냥 진짜 최소한의 스킨케어로 이제 세럼을 해주고 이 시카 마스크를 얹어주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스킨케어를 해주면 확실히 좀 진정이 잘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손이 덜 다이니까 예민한 것도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 마스크를 떼어냈을 때 피부가 많이 진정이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크림을 또 발라줘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제 내가 좀 모공 관리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요거. 요거는 근데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 아마 너네들이 다잘알 거야, 이거는. 얘는 이니스프리 슈퍼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 이거는 이제 피지뿐만 아니고 얼굴에 올라와 있는 그런 얼굴에 붙은 미세먼지까지 좀 흡착해갖고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얘는 내가 워낙 옛날부터 많이 쓰고 추천을 했었고, 그리고 뭐 너네들도 이거는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뭐 이렇게 소개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좋은 거는 또 좋다고 해줘야지 한번더 그래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얘는 클렌징을 하고 이제 얘를 한번 발라준 다음에 워시업으로 씻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린티 시드 세럼을 발라주면은 다음날에 확실히 화장도 훨씬 잘 먹고 피부 결이 좀 깨끗해진다는 느낌을 받거든? 그래서 각질이 고민인 친구들은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봐. 이거 진짜 괜찮아. 나는 이렇게 얼굴 전체에 할 때도 있고, 좀 코나 나는 이 T존 위주로 많이 해줘. 이쪽이 좀 피지가 많은 편이어서 이쪽으로 많이 해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이크업의 핵심인 요 크림. 요거는 선크림이거든? 얘는 투르케어 논나노 논코메도 무기자차 선크림. 내가 이 선크림을 우연히 좀 선물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피부에도 엄청 순하고 발림성도 되게 좋고 막 끼임 같은 거나 이런 것도 1도 없고 좀 자연스럽게 톤업도 되더라고. 그래서 학교 등교할 때나 내가 평소에 그냥 생얼로 그냥 막 다니고 싶을 때, 그럴 때 진짜 바르면 좋은 선크림이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피부가 예민한 학생 우리들도 사용을 해도 정말 문제가 없는 제품이야. 이게 발림성도 이렇게 무기자차인데도 좀 뻑뻑하거나 특유의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발림성이 엄청 부드럽더라고. 그리고 좀 손에도 보면 보이지?
끼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이 주름 사이사이에 끼는 것 때문에 내가 무기 자체를 엄청 싫어하거든?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톤업도 엄청 자연스럽게 돼서 웬만한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내가 피부가 좀 뽀얀 줄 알지 이거를 발랐다라는 생각은 안 하더라고. 뭔가 너네들이 찾고 있는 그런 선크림이 아닐까? 요즘 선크림 추천 엄청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이제 이 말이 끝나고 끝날 때쯤에 이제 내 피부도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하자. 일단 맨 처음은 아까 마지막으로 소개해줬던 트루케어 요 농나노 눈곱에도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라줄 거야. 얘를 발라줄 건데 맨 처음에는 손으로 그냥 한번 발라주고, 나 오늘 진짜 컨실러 하나도 사용 안 할 거야. 그냥 이 민낯 그대로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 그래서 좀 걱정돼. 솔직히 나 지금 메이크업 시작하면서 엄청 떨려. 걱정돼. 이렇게 손으로 그냥 두들두들 해주면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데, 여기 볼 부분 보이면 되게 뽀얗게 톤업되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아, 지금 조명 앞에 있어가지고 홍조가 엄청 올라오네. 이렇게 발라주면서 손으로 톡톡톡 흡수시켜주면서. 봐봐, 이렇게 발랐는데도 게임이 한 개도 없어. 선크림은 최대한 많이 바르면 좋으니까 이렇게 발라주고, 목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피부에서 벌써 광 나는 거 보이지? 내가 살짝 지금 여기가 붉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마 메이크업이 끝나면 진정이 될 거예요. 내가 손가락만 이렇게 스쳐도 붉어지는 피부여서 요즘 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엄청 더 예민해진 것 같아. 이제 인스타 같은 거를 봐도 피부가 원래 다 잘 뒤집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엄청 피부가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진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긴 했는데, 진짜 근데 내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짜증이 엄청나. 최근에 막 메이크업 해도 이제 가려는 지는데 차라리 나는 이제 메이크업하고 마스크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마스크를 이렇게 닿으면 직접적으로 마스크가 닿진 않으니까 클렌징이라도 꼼꼼하게 하면 되잖아. 근데 마스크는 그 닿자마자 내가 피부에 반응이 와가지고. 아무튼 짜잔, 이렇게 엄청 자연스럽지? 충분히 흡수를 시켜줄 거예요.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립밤을 발라줄 건데 이니스프리 그린티 립 슬리핑 마스크. 얘는 약간 녹차 향이 나는 슬리핑 립 슬리핑 마스크거든? 그 얘를 입술에 살짝 얹어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 미리 말하는 거지만 오늘 메이크업은 정말 별거 없음 주의. 진짜 실제로 내가 하는 학교에서 하는 할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이라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피부 메이크업을 했거든? 진하게? 근데 요즘 또 보면은 메이크업을 또 많이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 내가 이제 내가 알려줬던 그 학생 메이크업, 그 학생 메이크업이 지금 400만 회가 됐는데 그거 댓글들을 다 읽으면 다 막 이 정도까지 메이크업을 진하게 안 한다고. 그 막 이게 어떻게 학교 메이크업이냐, 학생 메이크업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아, 나랑 약간 시대가 다르구나 싶어서 이제는 그냥 아예 그냥 파데를 아예 안 바르고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예전에도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라고 올렸는데 이제 내가 컨실러를 좀 많이 썼잖아 그때. 그래서 그 영상도 내가 다시 한번 봤어. 봤는데 좀 뭔가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거는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아, 진정한 파데프리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진짜 아무것도 내 피부에 안 좋은 게 닿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야. 피부만이라도. 그때는 내가 당시 생각했던 건 나는 이제 무조건 이 결점들을 다 가리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선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뀐 게 내가 이렇게 피부에 있는 것들을 가리는 게 내가 봤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나는 남을 좀 의식을 하고 이렇게 가렸던 게 아닐까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내가 가리지 않더라도 그냥 뭐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피부 편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선크림만 발라도 지금 이렇게 충분히 이게 톤업이 되는데 커버도 충분히 되고 나는 근데 이 정도 피부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뭐 이런 차라리 이런 보이는 게 있으면 차라리 컨실러보다 여드름 패치를 붙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컨실러도 가리는 거고 여드름 패치도 가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또 여드름 패치를 준비했지. 이렇게 준비를 했지. 그래서 이걸로는 내가 지금 가리고 싶은 부위에다가 이거는 붙여줄 거야. 대신에 여드름 패치는 이런 게 묻어있으면 좀 안 붙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 지워주고 정말 좀 심하다 싶은 부분만. 어머, 이거 벗겨지는 거 봐, 색깔. 이렇게 붙여주고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내 나이나 여드름이 날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이제 이 여드름 뾰루지라는 거에 대해서 피부 안 좋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강박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내 자신한테 반성을 좀 많이 했었어. 이거를 메이크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솔직히 아무리 이니스프리랑 함께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내가 스킨케어에 좀 집중해가지고 알려줄 그렇게 필요는 없었던 건데, 내가 이제 그 피부 중점으로 내 피부를 먼저 생각하자라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구성을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스킨케어 꿀팁을 알려주면은 그게 더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 차라리. 메이크업, 이런 화려한 메이크업보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요 위에 파우더를 해줄 거야. 아, 근데 이거 톤업 크림 너무 좋다. 파우더는 이니스프리 제주 컬러 피커 벚꽃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이거를 사용할게. 얘는 약간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아무 톤 없는 느낌보다는 좀 뽀얘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선크림만 바르면 아무래도 피부에 유분기가 좀돌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파우더를 정말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유분기가 도는 부위에만 좀 번들번들 거리지 말게. 지속력이 좋게 이거를 발라줄 거야. 이거는 따로 브러쉬를 쓰려고 했는데 그냥 따로 브러쉬 안 쓰고 얼굴에 바로 톡톡 찍어줄게. 이렇게 이런 눈썹이나 헤어라인 이런 부위. 근데 나는 또 이제 그게 생각하는 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이런 뽀송뽀송한 피부가 너무 예뻐 보였거든? 피부 좋은 애들 특징 보면은 진짜 트러블이 조금 있어도 막 솜털이 엄청 많아. 솜털이 엄청 많아가지고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뽀송뽀송한 게. 근데 나도 솜털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나도 학교 다닐 때는 피부 좋다는 소리 조금 들었는데 이제 내가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솜털 많은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골고루 발라줘. 솜털이 많으면 아무래도 화장도 잘 뜨고 불편한 게 진짜 많아. 그리고 이렇게 코 부분에 땀이 좀 많이 나니까 코 부분도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고. 차라리 비비크림이나 컨실러 바르는 것보다 나는 그냥 이렇게 파우더로 한번 잡아주는 게 100배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되지, 피부가.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이니스프리 스키니 브로우 펜슬 4호 새벽 이슬 애쉬 브라운. 이거는 팁이 엄청 얇아. 엄청 얇아, 팁이. 그래서 내가 좀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팁인데, 이런 팁이 그리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도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올한올 표현할 때 이런 게 엄청 좋아. 그래서 그냥 솔직히 학교 다닐 때는 막 그렇게 눈썹을 진하게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걸로 내 눈썹 결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정말 좋아. 그래서 이거를 팁을 조금 빼고, 내 눈썹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까? 눈썹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근데 학교에서 눈썹 그리는 거로도 뭐라고 하나? 눈썹을 진하게 그리면 안 되나? 이렇게 끝까지 빼주고. 이렇게 끝에를 그려주고, 앞부분도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니스프리에 숨은 꿀템이 진짜 많아. 이 브로우도 솔직히 처음 썼을 땐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엄청 괜찮아. 진짜. 이렇게 쉐입을 잡아주고 얘 스크래치 브러쉬로 살짝씩 빗어주고 이렇게 빗어줄게.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그려줄게. 나는 이제 아이라인은 하나도 안 그릴 거여가지고 눈썹 길이는 그냥 내 눈매에 맞춰서, 원래 눈매에 맞춰서 그렸는데, 아이라인을 혹시 그려도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이라인 길이에 맞춰서 그리면 돼. 뭐지?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여기 이 브로우로 애교살도 이렇게 그려줄게. 이게 딱 컬러가 뭔가 이제 좀 자연 내추럴한 흑발인 친구들이 이 컬러 쓰면 딱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해줍니다. 응?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아이 메이크업도 진짜로 엄청 연하게 해줄 거야. 그냥 내 눈에 음영감만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첫 번째로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3호 손끝에 봄. 이 컬러. 이 컬러는 약간 베이지빛을 띠는 되게 은은한 음영 컬러.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고 얘로 베이스로 눈 전체에다가 이렇게 깔아줘서. 솔직히 나는 내 생각에는 이제
내가 학교를 다닌다면 이거 하나만 깔아줘도 정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또 혹시 모르지. 이게 너무 연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일단 예로 너무 과한 음영을 주는 것보다 나는 그냥 정말 이렇게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이 되게 좋아. 이렇게 앞에까지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36 초콜릿 봉봉. 요거는 붉은기가 없는 되게 매트한 느낌의 브라운 섀도우야. 그래서 요걸로 이제 라이너, 눈 끝에 길이를 조금 연장시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을 해줄 거거든. 붉은기 있는 느낌을 쓰면은 개인적으로 좀 메이크업을 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얘로 그냥 쌍꺼풀 선 이 뒤쪽만 굉장히 연하게 그냥 이렇게 요 정도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쌍꺼풀 선을 막아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조금 묻혀서 이 눈 밑에도. 근데 얘는 눈 끝에만 하게 되면은 너무 티가 날 수도 있어서 나는 이제 이 속눈썹 있는 부위까지 살짝 터치를 해주는 거를 좋아하거든?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뭔가 이제 눈매가 조금 그윽해 보이면서 내 눈이 원래 컸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런 엄청 얇은 팁을 이용해서 라이너 길이를 조금만 빼줄게. 이게 아무래도 화장이 너무 진하면 안 어울리잖아, 교복이랑. 그치? 내가 생각했을 때 기준은 이제 교복을 입었을 때 피부 화장을 안 하려면 나는 이제 눈 화장을 정말 최소화해주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똑같은 아까 그 초콜릿 봉봉 컬러로 이 선을 이렇게 그냥 요 정도만 연장을 해줄게. 이게 너무 긴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은 이거 안 해줘도 돼. 그냥 딱 내가 해준 이 바로 전 단계까지는. 맞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 열고 찍고 있거든? 왜 이렇게 방방되지? 너무 방방된다. 그리고 눈 밑에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니스프리 마이섀도우 반맛 마카롱 19호 이것도 매트. 이거는 약간 붉은기가 들어간 그냥 되게 기본적인 브라운 컬러. 그래서 이걸로는 눈썹을 조금 채워줄 거야. 부드러워 보이게. 섀도우 브러쉬는 약간 팁이 이런 그냥 이렇게 통통한 팁? 얇고 통통한 팁. 이걸로 그냥 살짝 묻혀가지고 눈썹에 자연스럽게 칠해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주고 그리고 짜잔! 이거는 완전 찐 소윤템! 거의 초창기 소윤템! 이거는 이제 이니스프리 꼼꼼카라. 꼼꼼카라인데 내가 원래 쓰던 거는 그냥 꼼꼼카라인데 얘는 꼼꼼카라 제로야. 이거는 이것도 근데 소윤템은 맞거든? 꼼꼼카라를 쓰다가 꼼꼼카라 제로를 한 번 더 소개를 해준 적이 있어. 그래서 이게 엄청 진짜 자연스럽게 한올한올 올라가거든? 그래가지고 마스카라 할 때 티 안 나게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이거 쓰면 엄청 좋아할걸? 이게 팁도 되게 신기해. 그냥 이런 엄청 얇은 팁이야. 그래서 이걸로 속눈썹 한올한올 이렇게 빗어주면서 발라주는 거거든? 이렇게 한올한올 올려주면서 이렇게 발라주면 속눈썹이 엄청 풍성해 보이고. 이거는 이제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많이 써서 꼼꼼카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지. 짠! 아이 메이크업은 딱 여기까지만 해주고 이제 컨투어링이랑 블러셔를 해줄 건데 컨투어링은 마이 컨투어링 단짠단짠 피넛 쿠키 요거를 사용해줄 거야. 얘도 약간 매트한 타입이긴 한데 조금 뭔가 이렇게 회끼가 돌면서 적당히 좀 붉은기도 도는 그런 베이지 톤 느낌이어가지고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 해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먼저 턱 부분을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쓸어 내려주면서 가줄게. 얘는 그냥 이 경계만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내가 피부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얘로 너무 쉐딩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솔직히 턱 쉐딩보다 코 쉐딩이 더 중요하거든? 코 쉐딩도 브러쉬, 이제 코 쉐딩 브러쉬를 이용해서 해줄 거야. 코 쉐딩은 정말 티 안 나게 해줘야 돼. 이렇게 끝에 부분 콧대를 만들어준 다음에 남은 여분으로 콧대를 좀 쓸어주고 그리고 이 눈 위쪽 부분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해주는 게 내가 봤을 때 되게 적당한 것 같거든? 그리고 이제 블러셔 11호 마이 블러셔 11호 꿈꾸는 프리지아.
이 컬러는 내가 이제 또 피부톤이 붉은 편이거든? 그래서 붉은 편이어서 정말 내 홍조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이 컬러를 선택을 했어. 이거는 좀 복숭아빛도 나면서 막 그렇게 웜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쿨하지도 않고 딱 중간 톤의 컬러여서 이거는 좀 웜쿨 그런 구애받지 않고 다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되게 그냥 이게 블러셔를 했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내가 이제 홍조가 올라왔다라는 그런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아 근데 나 피부 이거 선크림 바르니까 커버가 다 됐어 이렇게 해주고 그냥 정말 홍조가 올라왔다 싶은 이렇게 그냥 균일하지 않게 발그레하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 정도로 해주고 이거는 나는 매력이 좀 균일하지 않은 게 좀 매력인 것 같거든?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주고 이제 입술만 해주면 되는데 아까 발랐던 립밤을 이렇게 지워주고 립도 뭔가 이제 학교에서 가지고 다니면서도 바를 수 있고 이제 평소에 생얼템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다가 이제 컬러 립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거든? 이거는 글로우 틴트 립밤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얘는 다 발색이 이렇게 바르면 되게 연하게 발색이 되는 컬러야. 그래서 얘를 내가 다섯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다 쓸 건 아니고 그냥 딱 지금 봤을 때 되게 조화가 잘 맞을 것 같은 컬러를 지금 써줄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좋은 게 정말 립밤처럼 촉촉해가지고 립 케어도 동시에 되면서 그리고 이제 입술에 좀 자연스럽게 좀 생기가 도는 듯한 그런 컬러여서 괜찮은 것 같아. 1호 진달래 이 컬러로 먼저 립의 베이스를 좀 깔아줄 거야. 이 정도 입술에 바르는 이 느낌. 뭔가 귀엽지 않아, 컬러가? 이렇게 발라주고 솔직히 나는 티 안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발라도 될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를 좋아해. 그래서 이 정도만 바르고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 3호 봉숭아 컬러 이 컬러로 그냥 이렇게 안쪽에만 살짝 이 정도로 발라주면 딱 예쁘죠? 응? 이 정도로 발라주면 딱 예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핀까지 꽂고 있으니까 진짜 학생 같네. 뭔가 이제 별게 없지만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고 나는 헤어스타일링을 좀 다시 하고 오도록 할게.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내가 처음에 메이크업을 시작을 할 때에는 컨실러 없이 내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녀도 아무런 내가 신경이 안 쓰일 만큼 너무 만족스럽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좀 그냥 평소에 화장하고 싶은데 화장하기 싫고 이제 생활로 나가기에는 조금 민망한 사람들한테 이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어때? 나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오랜만에 교복도 입어보고 원래는 교복 입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마침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교복을 입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솔직히 메이크업만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복을 입고 찍는 게 더 뭔가 와닿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 너네들도 어쨌든 건강 조심하고 이제 학교 나간다고 들었는데 조심히 학교 다녀와. 안녕.